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지오게스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볼게요.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25,000점 만점인데, 다섯 라운드로 돼 있어요. 3분 내에 장소를 알아맞혀야 되고요. 그리고, 5,000점, 각 라운드 만점이 5,000점인데, 맞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자, 1라운드입니다. 예. 아! 여러분, 보십시오. 우와. 여러분, 사막이죠? 그렇죠? 사막이고요. 딱 보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라고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중앙선에 이렇게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표지판이 나오면 더 확실해질 수 있는데 일단 추정을 해야 되죠. 아, 여러분 굉장히 사막 기후인데요. 지금 사막인데 좀 옆에 산이 있네요. 참 남쪽으로 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봐, 이게 지금 어디야? 남서쪽인가 보다. 남서쪽으로 산이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미국 내에서, 사막이 많은 길은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그 다음에 유타, 콜로라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진짜 관목만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이라서 뉴멕시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콜로라도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뭐가 보이는데, 예. 잠시만요.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럼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아, 표지판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예. 표지판이 안 나오고 있네요. 되게 광막하죠,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멋있다 그래도. 이게 진짜 생짜 자연. 여러분, 이런 광경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들죠. 야, 진짜. 대자연. 아, 물론. 아, 자, 봅시다. 지금 시간이. 아리조나주일까? 아리조나주일 가능성도 있는데. 뉴멕시코주일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링컨 구규림? 구규림이 애리조나? 텍사스일 가능성도 있는데 텍사스가 조금 가깝기도 할것 같은데 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면서 콜로라도일까? 지금 남쪽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남쪽으로 있으니까 콜로라도 위일까? 와이오밍? 여기까지는 갈것 같지가 않은데, 저 유타, 유타, 네바다, 유타 이쪽 가능성도 있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한 이쯤으로 찍어볼게요. 될수 있으면 이럴 때는 잘 모를 때덜아 이쪽이었네. 예. 라스베이거스.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덜 조금 덜 틀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전혀 모를 때에는. 아, 여기 지금 라스베이거스 쪽 사막이었네요. 그렇죠? 여기, 와, 데스밸리. 여러분, 진짜 데스밸리처럼 생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량하고. 다음 라운드 가볼게요. 아, 미국에서 3,00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딱 보아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동차가 뒷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정렬해 있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벽돌이나 돌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 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영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와, 이거 뭐야. 무섭다. 파트 투 플레이. 영어로 써 있죠? 야, 이거 어디야, 이런, 야, 벽돌로 짓네, 집을. 아파트도. 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영국인데, 영국의 어디 뒷골목인데, 지금 보면 공업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약간 NB 하우징. 어우, 여기는 굉장히 보안 카메라가 있고 치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딜까요? 공업지대인 느낌이 좀 들죠? 그쵸? 공업지대? 어딜까 싶습니다.
저기 저쪽에 맨체스터 쪽이나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집 보세요. 집이 진짜 이렇게 비엔 사람들은 진짜 벽돌로 짓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톤이 이렇게 좀 통일감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집들은. 아, 이거 예쁘다. 잘 지었다. 해리포터 사는 곳 같은 느낌이다. 그쵸? 예쁘다. 그죠? 이렇게 집. 아, 저쪽에 산이 있네요. 저쪽에 산이 있고, 조금 더 가볼까요? 프리스쿨? 이거는 보육원 같은 건가? 지역번호가 028인데, 이거 뭐, 저는 여기 살지 않으니까 뭐, 모르죠. 여기 드럭스토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벨파스트? 노스 벨파스트. 벨파스트면 여러분 아일랜드 아닌가요? 그쵸? 노스 벨파스트 아일랜드네요. 영국이 아니라. 혹시 좀. 벨파스트가 어디지? 여기 있다. 벨파스트, 그죠? 여러분. 노스 벨파스트니까 북쪽. 북쪽이란 뜻이니까 이쯤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제 최고 점수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거의 뭐, 여러분, 이거 거의 뭐, 보너스 문제네요. 아, 진짜, 칭찬합니다. 예, 자, 다음 라운드 갑시다. 기분 좋네요. 자, 3라운드입니다. 네, 괜히 좋아하다가 또, 전혀 모르는 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문자를 볼까요? 파거달렌. 독일어인가요? 독일어인가요? 아니면 스웨덴어인가요? 스웨덴어일 가능성도 있죠. 이거 11.69 유로인 것 같죠? 유로? 유로? 빌렌 허 빌렌 헬 허? 헬? 써 있습니다. 뭔가 노르웨이어 또는 스웨덴어 이런 느낌인데요. 그쵸? 좀 뭔가 유럽 분위기예요. 그쵸? 유럽 분위기인데 스웨덴인 것 같은 느낌인데 스웨덴 또 하도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넓어요. 여러분. 넓은 데가 참 힘듭니다. 넓은 데는 틀리면은 또 몇천 킬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트랜스포트 뭔가 아 독일어 같진 않습니다. 독일어 같진 않고요. 뭔가 북유럽 언어는 확실한데 아 어딜까 스웨덴일까? 차종이 폭스바겐 같은 거. 저 앞에 가는 차는 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럽인 건 확실한데 북유럽인 것도 확실한 것 같은데 북유럽의 노르웨이인지 핀란드인지 뭐 이런 걸 확정할 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핀란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 혹시 가만있어 봐. 아, 여러분 근데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게또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아니, 스웨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스웨덴에, 그냥, 제 가운데를 찍겠습니다. 그나마 덜 틀리도록. 아,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였네요, 여러분. 아, 북유럽은 맞았는데, 아, 이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아직도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핀란드는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기, 무슨, 저기, 뭐,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뭐 797km. 자, 다음 라운드 4라운드입니다. 자, 여긴 어딜까요? 어딜까요? 굉장히 이거 어디야? 우리나라 아니겠지, 설마? 일본인가? 잠시만요. 네, 일본인 것 같죠? 현장 입구라고 돼 있네. 어디야, 근데? 일본인데 풍력발전소가 있네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야기고 그럼 어딜까요? 울창하네요 숲이.
근데 숲이 보면 침엽수가 아니라 낙엽 화렵수인 것 같죠? 좀 남쪽인 것 같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어떨까요? 조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어딘지. 지금 일본인 건 확실하고요, 여러분. 일본인 건 확실하고 저기 표지판이 있으니까 한번 일본은요, 이렇게 뭐가 많아요. 이렇게 간판 같은 게. 아, 여기 지역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일본은요, 하여튼 뭐든지 과잉 친절이에요. 공사 같은 것도 뭐 그냥, 아우. 저기 뭐 있다. 아, 저기 있다. 아, 이거, 진짜 있다. 아. 아, 이렇게 안 나와. 용백 류화쿠라인. 미야시카? 왠지 이쪽에 바다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그냥 일본의 중간을 딱 찍어서 틀려도 덜 틀리도록 합시다. 아, 저쪽이었네요. 도후쿠 지방이었군요. 예, 동북 지방이었네요. 저쪽에 센다이 이쪽에 저쪽에 아오모리현 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몇 점을 받았냐? 이 마지막 라운드 아닌가?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제 14,000점, 15,000점 넘겠네요 오늘 잘하면. 저기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부스 뭐라고 쓰이는 거야? 스베니에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나라 말을 모르겠네. 포스 아르헨티나네. 아르헨티나 아세소 아르헨티나 8.5km 이구아수 폭포 있는 데네. 이구아수 이구아수 폭포가 어디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빨리 찍어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뭐였죠? 무슨 아르헨티나였지, 지명을? 8.5km를 더 가야 돼. 북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했으면 북쪽. 동쪽으로 8.5km를 더 가야 돼. 아세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어디라고 어디지? 멘도사. 세소 아르헨티나. 이구아스 폭포가 어디 있을까요? 이구아스 폭포. 이구아스 폭포? 이구아스 폭포가 그런데 아르헨티나 있나요? 브라질 아닌가? 아, 모르겠다. 왠지 아르헨티나라는 게 여러분, 아르헨티나라는 게 그 나라의 아르헨티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브라질인가? 이구아수 폭포가 어디 있나? 근데 모르겠네요. 찍어봅시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가 아니었네. 파라과이였구나. 아, 이거 뭐잘 몰랐습니다. 파라과이였어요, 파라과이. 아, 830점밖에 못 받았네, 방심하다가. 그래도 15,000점 넘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